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상단 쪽 보면 그 검은 푸른 망망대에 빨간불 등대 하나 켜진 것 같은 삼성전기. 삼성전기. 아,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도 등대를 생각했거든요. 네. 마침 등대를 또 말씀하시네요. 네. 아, 푸른 물결 위에 배안대 또 있는데 맞아요. 등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시장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빠지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동성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빠진 종목들이 있는 거죠. 성장주. 네.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그 NFT라든가 게임주들의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삼성전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북미의 이제 전자부품 출하 재고 지표의 바닥을 올해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네. 그래서 주가는 업황 지표를 통상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통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그런 거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2022년 하반기 때 좋아져요. 근데 6개월 땡겨서 먼저 움직입니다. 네. 이런 얘기 했듯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난 11월 달 이후로 해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당연한 흐름이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 흐름이 좀 저는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MLCC 관련주 해서 삼성전기 대표적인데 오늘 뭐 유독 2% 넘게 좀 상승분을 켜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삼성전기를 접근할 때 네. 조금 우려나 조금 더 신경 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또 권대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네,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만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부 커머디티 성격의 MLCC에 대한 재고 조정 발생이 있으나 주요 지표들은 생각보다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견조한 노트북의 수요라든가 스마트폰 생산량 회복을 감안 시 MLCC 재고 조정 기간이 예상보다 길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까지, 올해 1분기 하면 1, 2, 3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1분기까지는 재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좋아진다라는 걸로 해석을 또 하시고 있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 부분을 해석하시고요. 네. 뭐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조금 약합니다. 여기 좀 부정적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좋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추후에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이런 그림들이 나아질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좀 지금 현재 주가를 조금 이렇게 상승시켰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두 개를 좀 감안했을 때 삼성전기는 이렇게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것보다 눌렀을 때 매수하고 그렇게 팁을 좀 말씀드리고 2022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기판 솔루션 이익 기여도가 올해는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에 이 기판 쪽에서 솔루션 쪽에서 성과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은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기판과 관련된 수급난은 올해도 좀 지속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올해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지금 자리 딱 좋네요. 네, 네.